콧대가 지금 이 정도라고 제가 높이고 싶다 하면 안 된다. 이게 한 따이다. 이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. 안녕하세요. 1편에서 인사드렸던 고은이에요. 말도 못하겠고 부끄러워요. 어? 어떡해. 수술 잘하고 올게요. 안녕. 아야, 알겠죠. 예뻐졌으면 좋겠어요. 지금 눈 보시면은 너무 만족스럽게 잘된것 같아요. 좀 이따가 마스크 벗고 전체적으로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마스크 한 번만 벗을 수 있을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대구에서 올라온 27살 고은이에요. 혹시 어디 성형하셨죠? 눈이랑 그리고 코 전체 풀 페이스 지방 이식하면서 허벅지 이만큼 줄였습니다. 허벅지 지방 흡입하고 나서 붙는 거 입고 싶어가지고 하게 됐어요. 핏이 예쁜 옷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많아졌다는 거가 제일 좋았고, 눈도 되게 또렷해지고, 특히 제가 대구 사람이지만 대구가 좀 보수적이라서 코를 제가 상담을 진짜 많이 갔는데, 이게 한정적이라고 콧대가 지금 이 정도라고 제가 높이고 싶다 하면 안 된다. 이게 한 따이다. 근데 이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서울밖에 없다고 해서 제 친구들이 나는 그냥 지방에서 하겠다 그랬는데, 제가 하고 나서 친구들이 아, 왜 서울에서 하는지 알겠다. 그게 제일 컸던 게 코였습니다. 아, 그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 이모가 인형같이 너무 예쁘다고 계속 쳐다보고 칭찬해주고 음료수 서비스 주시고, 그때 조개구이집을 갔는데 아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전복 몇개더 얹었다면서. 그래서 제가 아유 설마요 했는데 그 제가 제일 예쁘다면서 그때 좀 그랬어요. 쑥스러웠다는 거죠? 좋았습니다. 수술 전에는 좀 눈이 개슴츠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많이 안 마셨는데도 술이 좀 취한 것 같다, 너 집에 먼저 가봐라 그랬었거든요. 자다가 개슴츠레한 게 떠고 애들이 막 취할까 봐 집에 가라고 그러고. 근데 요즘에는 술자리 해도 술잘 먹는다고 눈도 인자는 안 풀려가지고 보기 좋다고 이쁘다고 막 해줍니다. 성형 후에 관리 어떻게 했는지 혹시 팁 같은 거 있었나요? 어디 이동할 때좀 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는데, 될수 있으면 많이 걸으려고 했고, 가끔씩 냉찜질도 같이 해줬어요. 우선 수술 첫날에는 붓기가 많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관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, 성형한 지 지금 1일차 됐고요. 지금 하루 지난 것 치고는 붓기도 많이 없고 멍도 그렇게 많이 든것 같지는 않나요? 아픈 거잘 모르겠어요. 고요, 오늘은 3일차 되는 날입니다. 생각보다 붓기가 많이 있습니다. 수술하고 나서도 숨 쉬고 밥 먹는 거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. 7일차 됐고요. 어제 부목되고 왔는데 코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제일 궁금했던 게제코 라인이었거든요. 지금 눈 쪽이 붓기가 이쪽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. 라인은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붓기가 일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기 빠지면서 짝눈 교정은 이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. 코가 생각보다 붓기가 없어서 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지방 넣은 거는 그냥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눈은 한달 가까이 붓기가, 그리고 또 한쪽만 좀 짝짝이로 있어가지고 이쪽에 붓기 뺀다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두달차 정도 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붓기가 지금은 그렇게 막 티가 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성형 후에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았나요? 아무래도 재수술이다 보니까 여기 코 밑에가 좀 뭐라 해야 되나, 좀 아리아리하게 아팠다.
그런 느낌이었고, 그리고 눈이나 다른 쪽은 크게 통증을 잘 못 느꼈어요. 이마나 볼, 턱끝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방 이식을 했던 것들도 이렇게 크게 뭐 아픈 느낌은 없었고,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걷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. 성형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수술한다? 안 한다? 하나, 둘, 셋. 아, 한다. 성형을 하고 나면은 외적으로 내가 예뻐지는 것도 너무 만족하고 좋지만 내적이에 나를 좀 더 막 더 가꾸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막 그런 막 욕구도 생기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형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. 여러분, 저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게요. 저는 이제 대구로 돌아갈게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